오늘은 마가복음 5장 22절. 오늘 얘기는 두 사람을 대조하는 얘기입니다. 첫째, 여기 보면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회장이 뭔지 알죠? 당회장. 이제 교회 제일 높은 사람을 회당장이다 그래요. 요즘 한국식으로 하면 당회장. 그렇죠? 이 당회장은 그 교회의 종교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 최고 지도자와 아주 정말 현재로서는 버림받은 한 여자와의 대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 이단 취급을 받아요? 다 어떤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조건적인, 그 조건적이라는 말을 그 당시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천국에 보낸다. 그 율법을 철저히 잘 순종하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그런 것을 소위 율법주의라고 그럽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의 반대는 무슨 주의라고 하면 될까? 은혜주의. 은혜는, 율법은 조건적이고,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하여튼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자격 없는 어떤 사람도 정말 그거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말 무조건적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참 이상하다. 그게 말이 되나? 그건 우리 인간적인 무선적 사고로 생각하면, 조건적 사고로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줘요?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거를 아셨습니다. 제자들도 이해를 못할 것이다. 그 이해를 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모든 것을 깨닫고 이해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은 이런 회당장 수준에 있는 종교 지도자로부터는 배척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급하니까. 왜 급해요? 그 늦둥이 딸이 있는데 그렇게 귀여운 딸이 병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왜 예수를 찾아왔어요? 얘를 살릴 길이 없어. 희망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 왜? 예수님 소문을 들어보니까 중풍병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살리고, 모든 많은 병든 사람을 막 살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죽은 나사로도 살려. 그 저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딸의 생명입니다. 가만 보니까 예수님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니까. 아무리 이단이라도, 이단이라도, 찾아오기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찾아왔다 하면 많은 다른 종교 지도자로부터 질책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저도 안식교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병이 나서 오고 싶어도 뭐예요? 목사님들이 가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부지기소예요. 예, 네, 많아요. 근데, 이제는 좀 쉬워졌죠. 예. 네.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이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갈등했을 거예요. 예수께 가서 도움을 청해봐. 근데, 그러면 지금, 목회자 협회에서 뭐라 그럴까? 그렇죠. 갈등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아.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서 맨날 얻어 터지고 댕겼잖아.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막 때리고 그랬죠. 자, 자, 여기 보면 회당장이 와서 예수 앞에 엎드려 아주 정중하게 엎드렸습니다.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제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살려주십시오.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죠?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일단 와서 엎드렸다. 그리고 애원합니다. 제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오십시오. 오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어떻게 안수를 하십시오. 그래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는 방법도 지가 다 지시를 하네. 이게 뭐예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형식에 얽매여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뭐만 있으면 된다. 마음으로, 마음으로. 그게 이 성경의 가르침의 멋진 점이에요. 마음으로. 우리는 자꾸 마음에 없으면서도 형식만 엄숙하게 갖추면 그게 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이거죠. 이제 그 예수께서 그를 따라 그래 그러면 가보자. 그리고 이제 이 회당장급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꼭 그렇게 형식을 갖춰서 해야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 이런 것들 다 조건적 사고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따라가요.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해요? 아무 조건도 내걸지 않는다. 말이야. 질문도 없어. 그냥 뭐를 하라든지, 뭐 어떻게 해주면 가겠다든지,
이런 거 없다. 그래서 여기서도 조건적 사고 방식과 무조건적 사고 방식의 대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예수께서 그를 따라 나서자 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의 뒤를 쫓았다. 그 무리 가운데는 자 우리 가운데 열두 회동안이나 하혈 자꾸 하혈을 해. 옛날 번역은 혈루병이라 그랬는데 하혈병 맞습니다. 하혈병으로 고생하는 여자가 그 무리 속에 있었는데 다른 무리들은 그냥 따라 예수님이 가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구경하러 다니는 구경꾼들이었고. 이 여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려고 이 무리에 섞여 있냐 하면, 섞여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혈병으로 고생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았으나 돈만 허비하였을 뿐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졌다. 꼭 항암 치료 같죠? 그때나 이제나.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 그를 처음에, 자, 여기서부터 번역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를 처음에, 자, 예수의 무엇을 듣고? 소문을 들었다.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말이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소문을 듣는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이해하는 말인데, 어떻게, 무슨 소문을 어떻게 들었냐, 그건 각자가 다 같아요, 달라요. 그럼요. 소문이란 것은 가지각색 소문이 다 납니다. 아시겠죠? 네. 가지각색 소문이 다. 온갖 소문이, 희한한 소문이 나요. 예를 들어서, 이상구 박사가 죽었다는 소문. 네. 아직도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이상구 박사, 저거 다 있습니다. 이 소문은 각자에게 다른 인상을 심어줍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이 여자는 예수에 관하여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제는 얘기인데, 어떤 소문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그건 조금 이따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 이게 이제 회당장 야이로하고 이 여자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회당장 야이로 절차를 아주 정중하게, 절차대로 형식을 다 갖췄지만은, 이 여자는, 어디로 와서? 뒤로 와서. 뭐, 엎드리고, 뭐, 애원하고, 뭐, 이런 거, 뭐예요? 없어요. 없고. 뒤로 와서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는다. 여기 이제 이 여자의 병이 혈루병 또는 하혈병인데, 그 당시에 이 여자로서 이 하혈병을 앓고 있다. 하혈병이란 말은 막 자꾸 하혈이 심하다 이거죠. 시도 때도 없이.
그러면 이런 여자는 올바로 여성으로서의 인생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뭐 요즘도 하혈하는 여자들이 많지만은 그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면 이제 인공적으로 호르몬을 조정해주면 하혈을 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런 여자들 결혼하면 이거는 여자들이 하혈 출혈을 하고 있으면 생리할 때만 해도 그 생리 기간 동안에 여자는 부정하다. 그러니까 하혈병 걸린 여자는 맨날 부정한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당시 그 사회에서는 이런 여자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맨날 부정한다 하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인식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참 뭐예요? 인생이 없죠. 그러니까 맨날 뭐 자기는 저주받은 여자거든.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죠. 그래서 왔다. 와가지고 뭐 말 한마디 안 건네도 되고 그분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뭐예요? 나는 낫겠다. 라는 대단한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소문을 어떻게 소문을 다 같은 소문을 다 들었을까요? 아, 그 예수가 말이야 중풍병자도 고치대. 와, 그 문둥병자도 고치대. 그 당시 중풍, 문둥 무슨 병에 걸리든지 뭐 제일 심각한 병이 중풍하고 문둥병인데 그게 다 누가 준 병이라고? 그게 다 하나님이 준 병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심각한 병을 준 이유가 뭐라고요?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벌 주셔서 그렇다 이거죠. 이 여자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데, 중풍 환자도 그냥 고쳐버리고, 문둥병 환자도 그렇게 고쳐버리고, 안전뱅이도 일어서고, 이런 소문을 들었겠죠. 소문을 듣고 이 여자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떻게 생각했길래 그 소문을 어떻게 해석했길래? 그렇다면 나 같은 여자도 뭐예요?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뭐예요? 낫겠다. 이거는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굉장히 잘 해석한 겁니다. 그렇죠? 그 대신 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저 예수가 어떻게 저렇게 병을 척척 고치나? 저게 아마 귀신의 두목일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게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어. 왜? 하나님이 준 병인데, 하나님이 아들이 와서 고칠 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 예수를 보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문이란 것은 다 다른 소문이 나는 이유는 그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소문이 엉뚱한 이상한 소문이 다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여자는 어떤 그 소문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어떻게 해석했길래 그렇게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 성경도 얘기했듯이 의사들은 못 고치더라. 돈만 썼지 그냥 몸만 더 약해져 더 악화됐더라. 그러니까 인간은 고칠 수 없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는 아하, 사람의 힘으로는 내 병은 낫는 게 아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병이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주신 병이라면 인간이 낫게 할 수가 없다. 그 이 여자 생각은 아, 하나님이 주신 병은 하나님밖에 낫게 하실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죄가 많은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병을 줬다면 하나님도 내가 바라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게 희망이 하나 있다면 어떻게 하면 어떤 경우에는 자기 병이 낫겠어? 그것은 이런 경우밖에 없죠. 만약 하나님이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병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진짜 나 같은 하잘것없는 여자도 뭐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희망이 있겠다. 그렇잖아요? 조건적 하나님이면 그 여자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둥병 환자도 고쳤다. 소문 들어보니까 뭐 문둥병 환자가 뭐 갖다 바쳤다는 소문도 없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심지어는 뭐예요?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냥 손도 한 번 안 대고 뭐예요? 말 한마디로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이 몸을 보이라 하는데 쑥 놔버리고 또 어떤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떤 로마 백부장이 와가지고 우리 하인이 중풍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집에 가봐라. 가보니까 뭐예요? 나오고 아, 이 예수라는 분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처럼 이런 불쌍한 환자를 사랑하시는 자기가 오랫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병 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많은 이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그렇게 고쳐주시고 구원하신 분 그런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을 성령이 주세요. 아시겠죠? 네, 성령이 주신다고. 그 주시는 것을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치는 그런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내가 우리 아빠한테 배운 하나님이 진짜냐? 혹은 우리 선생님한테 배운 하나님이 진짜냐? 우리 목사님한테 배운 하나님이 진짜냐? 다 선생님, 목사님, 아버지가 가르친 하나님은 다 공통점이 뭐예요? 다 조건적이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을까? 왜? 우리 아빠가 우리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아무리 착해 보려니까 안 돼. 나는 착하고 싶긴 한데 자꾸 못된 생각이 자꾸 들어와.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그러면 가망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를 바랄 수 있도록 성령을 줘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여. 아, 혹시라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 수가 있을 거야. 아마 목사님이 틀렸을 수도 있을 거야. 이제 그러나 그래서 사단은 이런 구원주의 생각을 고치시켜 가지고 목사님이 하는 말은 다 맞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딱 와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 병보다 더 중요한 중풍, 문둥병을 아무 조건 없이 고쳤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야, 아마 저 예수라는 분은 내가 그토록 바랐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것 같다. 아, 그 예수라는 분은 내가 기다리던 하나님이다.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이 뭐요? 아니다. 예. 이래서 나는 예수님을 한번 찾아가면 그 중풍 말이야. 그 중병이야. 그러 댕기지도 못하고 반신불수가 되고 그 문둥병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 버림받는 자기 뭐 혈루병 같은 거는 뭐예요? 그 정도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기 병 같은 거는 세 발에 피니까 그냥 그분의 뭐요 어잘하게 소만 돼도 참 낡겨지다. 참 유치한 믿음이야, 그렇죠? 그러나 그 믿음이야말로 뭐요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야. 그리고 그 믿음은 유치하지만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믿음이요. 순수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야. 회당장처럼 와가지고 탁 엎드리고 탁 와서 손을 탁 안수를 탁 해줘서 그런 과정 필요 없다 이거지. 마음과 마음. 그래서 예수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손을 그 옷자락에 대자 말자.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 갑자기 뭐야? 손탁 다니까 전기가 통하듯이 뭐예요? 네, 하나님이, 예수님이 강력한 뭐예요? 영적 에너지, 생명 에너지 쫙 보내는 거야. 이 여자는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무리가 따라댕겼습니다. 왜 항상 예수님 따라댕기면 재미있는 광경을 구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이 여자처럼 심각한 목적도 없고 그냥 시간 보낼 뭐 일도 없고 심심해서 그냥 예수만 따라댕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무리를 요즘은 뭐라 그래요? 별로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도 없고, 그런 이 무리를 요즘은 교인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네. 그죠? 교회 나가냐? 응, 나가. 어느 교회? 이런 거. 이런 무리, 별 어떤 진지한 목적도 없어요. 그냥 나가서, 교인들 다, 친한 교인들 보고, 사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무리 중에 이런 여자가 간혹 있다 이 말입니다. 진짜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런 교인이 섞여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무리들은 이런 진짜 예수님을 찾는 이런 교인들에게 상당히 방해를 합니다. 뭐 그렇게 열심히 했었냐? 무슨 뭐 너무 심각하다느니? 예?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좀 진지하고 싶은 이런 진짜 교인들을 자꾸 뭐요?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런 교인들을 예수님은 가라지라고 그래요. 가라지. 가짜 교인이라 그래요. 가짜 교인이 교회에 많습니다. 그 가짜 교인 가라지를 씨를 누가 뿌렸다 그래요? 가라지 씨를 사단이 뿌렸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원수가 간밤에 씨를 뿌렸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럼 가라지를 뽑아 버릴까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뽑지 마라. 왜 뽑지 마라 그래요? 왜 뽑지 마라 그래요? 뽑으면 조건적이 돼버려.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가라지 같은 거 확 뽑아버리구나.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을 진지하게 찾아온 진짜 교인들도, 하나님은 조건적이네. 그래서,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뽑힐까봐. 뽑지 말라 그래. 그래서 심판이란 것은 그 진짜와 가짜, 가라지와 곡식을 구별해라는 그 과정을 심판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뭐 그래서 처음부터 가라지는 사단이 심은 그렇죠. 그리고 또 같은 밭에 심어 놨다가 하나님은 그 가라지라도 곡식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하나님은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분이니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곳에. 사실은 이 여자 때문에 온 거예요. 왜? 이 여자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누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예수님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이 여자를 위하여 온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옷자락을 만져보려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너무 불편해. 그래서 막, 여자는,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하고, 이제, 조금만 좀 비켜주실 수 없겠습니까? 할 때, 이제 이 무리들은 뭐예요? 이 여자가 왜 이래? 당신만 구경하고 싶어? 우리도 구경하고 싶다고, 이제. 그래서 자꾸 저지하고, 그런 것에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진리에 가까이 가려면은 그런 방해가 많다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여자가 막 무리를 해치고 자기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아시죠. 아시면서 무언 중에 뭐를 자꾸 보냅니까? 용기를 내, 포기하지 마. 그 여자가 드디어 와서 다 어쩌라게 손을 대는 걸 예수님은 다 알지. 여러분, 사람도 안다 그럽니다. 그 기사 아저씨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뭐, 회장님, 그 벤츠 차 기사. 이 기사들은 맨날 차 먼지 털고, 차 청소하고, 회장님 뭐 회의한다고 하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 그 차를 그렇게 아끼고 돌보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자기가 운전대 타고 앉아 있으면 누가 차 만지는 거 안 돼요. 안 봐도. 다 안 돼요. 이제 그거를 무슨 감이라 그래? 육감으로 안다 그러잖아요. 그 육감으로 안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영이 가르쳐 준다. 영이. 그래서 뭐 그 육감 얘기는 여자들은 잘 알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거든. 네, 그러면 다 물어봐, 그렇죠? 여보, 오늘 뭐 했어? 다 물어. 남편이 딱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한 것도 다 알아. 그렇죠? 뭐 육감이란 게 있어. 육감이란 것은 영이 주는 느낌입니다. 그 영이 없으면 육감이란 것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 자, 생기를 보냈습니다.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이거 예수님 몰라서 묻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상당히 유치해요. 이거 예수님은 사실상 그 여자가 옷에 손을 대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데 드디어 이 여자가 드디어 와서 손을 탁 댔다 이 말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냐 이 말입니다. 기뻤냐. 누가 내 옷에 손을, 예수님 다 알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는 왜 몰라요, 그걸. 근데 왜 이렇게 물어요? 왜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성적으로만 읽지 말라. 이성적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이게 감성적인 말씀이다, 이 말이야. 누가 손을 대는지 알아도 누가 손 댔냐고 물을 수 있습니까?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가 보고 싶어 죽겠어. 근데 아들내미가, 손자를 데리고 며느리와 함께, 어머니, 아버지, 5월 5일에 우리가 한국으로 잠시 들어가서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요? 그런데 앞으로 석 달이 더 남았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드디어 올 5일이 됐어. 인천공항에 나갔어. 응?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손자를 기다리고 기다리던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네가 누구? 손자 보면 다 알아 몰라?
그런겠죠.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읽으라 이 말이에요.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그런 말 안 해. 사랑 없으면 뭐라 켜요? 우리 손자 왔구나. 네가 누구? 네가 누구? 이게 우리 손자 맞나? 그럼 저 손자들 생각에는 뭐요? 할머니가 바보 같아. 그렇죠? 그만큼 할머니는 손자를 사랑한다. 기다리고 기다린다. 그래서 누가 내 손에, 내 옷에 손을 댔냐? 하, 드디어 네가 나를 찾아 왔구나. 이제 진짜 진정한 하나님과 한 죄인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런 얘기야. 아시겠죠? 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하니 제자들은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그렇죠?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막 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누가 내가 손을 대었냐 묻는다니 그거 무슨 말씀이냐? 그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다는 증거야. 그렇죠? 어디 있냐? 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너무나 막 와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기를 쫙 보내주니까 일로 쫙 영적 에너지가 뭐예요? 생체 전자파를 지배하는 그 막 강력한 전류가 쫙 통한 거니까 아 내가 나왔구나. 아 너무나 놀라고 놀라와서 그래서 모든 사실을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따라 네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래서 이 구원에는 믿음만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사랑을 받아본 여자만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 하나님 이런 분이라면 나는 이분을 따라서 살겠다. 그렇죠? 이런 마음이 저절로 뭐예요? 저절로 우러나오. 저도 우러. 유상구 박사님 아무 조건도 없다. 그러면 뭐 율법도 안 지키고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어. 왜? 무조건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감동을 느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이다 그러면 그냥 아무 때나 살아도 된다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그건 참, 참 불쌍한 상황이에요. 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이 말씀을 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혈루병 환자의 이야기는 회당장 집으로 어떻게 가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아시겠죠? 가다가 시간이 자꾸 어떻게 되는 상황이요? 지체된 상황. 회당장으로서는 오금이 저려 죽었어. 지금 딸이 막, 지금, 응? 위급한데, 아, 이 어떤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회당장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조건적 생각이 들떨어졌다. 자, 이 경우를 봐라. 나는 철저히 뭐요? 무조건적 사랑이 하는데. 아시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목적이 더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고 하면, 죽어도 뭐예요? 내가 생명을 주어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좀 보여줘야 되겠다. 나사로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끌어야 이제 죽는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죽고 난 뒤에 가서 살리면 그것이 더 큰 가르침이에요. 아, 예수는 생명을 주셔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거를 가르치려고. 근데 아닌 게 아니야. 하인들이 죽었다. 죽었으니까 예수 선생 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 선생을 더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뭐요? 이렇게 말하라. 나는 네 딸이 죽어도 뭐요? 살릴 수 있다. 믿기 말하라. 뭐 절차 뭐 이런 거 형식 따질 거 없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이외는 아무도 따름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 집에 함께 가서 사람들이 막 울고 있습니다. 통곡 한번 들어가서 이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잠시 잠든 것일 뿐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비웃어서 살려주러 가도 비웃어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얼마나 엉터리라고 생각했는지. 그래서 아이에게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쿤.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라. 소녀가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랬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다. 잔다. 네. 또 제자들 중에도 베드로와 요한과 뭐예요? 야고보 세 명.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제자들 중에 이 세 사람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게 또 소문이 이상하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도 들을 귀가 있고 뭐요? 볼 수 있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듣게 해주시고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해줘도
해줘도 멘붕이 와버려. 그래서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일부 세미나를 하고 이제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뭐예요? 준비가 딱 됐을 때 이제 일부 세미나 하면 귀에 솔솔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오늘도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러니까 회당장, 그래서 이제 그 후에 회당장이 어떻게 됐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 후에 회당장은 더 이상 율법주의적인 조건적인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없게 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도 회당장으로서는 아주 심각한 선택입니다. 그렇죠. 참, 그래서 이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이제 병이 걸려서 이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기다리는데 다리를 바라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자꾸 방해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사단이 자꾸 뭐라 그래요? 너는 아직도 믿음이 없어. 너는 아직도 뭐요? 너는 자격이 뭐요? 안 돼. 자꾸 이렇게 우리의 몸에 배인 조건적 사고를 떨쳐내지 못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사단은 자꾸 조건적인 압력을 가하는 거야. 너는 힘들걸?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뭐예요? 아니야.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치유해 주신다. 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무너지지 않게 여러분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정말 귀중한 생명의 보물입니다. 참.
말씀으로 우리의 유전자를 향하여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들 하나하나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계속 우리는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이 정말 이 아름다운 이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우리의 유전자에게 더 확실하게 전달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